안녕하세요. 오늘은 LG에서 나온 로봇킹 로봇 청소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흡입 모터 쪽 에러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흡입 모터입니다. 흡입 모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작동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먼지 구매 비워드세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다가 한 번씩 흡입 모터를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한 번씩 흡입 모터가 아마도 정상적으로 잘 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흡입 모터 쪽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빡빡한데요. 아마 이게 잘 스타트가 잘 되면 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지만 한 번씩 스타트가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흡입 모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WD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회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WD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WD가 아니고 접전 부활제인데요. 이걸로 일단은 회로 부분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소를
작동을 시작합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흡입 모터를 확인해 주세요. 흡입 모터를 확인해 주세요. 지그재그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흡입 모터를 확인해 주세요. 흡입 모터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모터는 브러쉬 모터인데요.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계속 맞닿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브러쉬가 많이 마모가 되거나 하면은 아마도 접촉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브러쉬가 많이 마모됐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셔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촉만 좀 잘 되도록 해주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접점 부활제를 뿌려서 접점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도 그냥 부드럽게 잘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돌아준다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소를 계속합니다. 지그재그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먼지통에 비워주세요. 시작합니다.